네, 이번 순서는 정반골 회장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하인드 픽 순서인데요. 원래는 이 순서만 되면 고개를 푹 숙이시고 정말 조용히 앉아계셨었는데 이번 주는 이 순서만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난주 결과 확인해보시죠. 이유를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정세영 기자님이 드디어 11연패를 끊고 승부 예측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지금까지 저를 성원해 주시고 예, 이렇게 응원해 준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한 마음을 예, 전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창 선수의 18연패 이후에 우리 정세현 기자님의 11연패는 진짜 이게 충격적인데요. 저도 몇 번 맞췄는데. 야, 이거 주변에서 엄청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타구단 홍보팀부터 이승용 감독에게도 연락이 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아내가 상당히 기뻐해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소고기 사서 진짜로 소고기를 먹고 여기에 사부샤부까지 해서 당당하게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고생 오래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는 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매치를 선택해서 어떤 예측을 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재영 위원님은요 한화에 걸어주셨고요. 정세영 기자님은 기아에, 저는 두산에, 박채현 PD님은 KT, 유선규 단장님은 SSG에, 그리고 이번 주는요 담당 PD님도 수입이 아니라 기아의 미닝에 걸어주셨네요. 먼저 어려운 매치를 고르시긴 했는데 선두권 LG와 기아의 대결 어떻게 예측하신 걸까요? 일단 기아가 LG를 상대로 올해 4승 2패로 상대 전적이 앞서 있고 두 팀 모두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이제 3연전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 기아가 좀 더 낫고 지금 타선도 두 팀 다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선의 무게감, 그다음에 타선의 유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LG보다는 기아가 낫다. 그래서 2승 1패로 기아의 승리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박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요. 2회 때 한 번 출연하셨는데 그때 마치셨어요.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나요? 네. 왜요? 그냥 뇌피셜로 막 던졌는데 들어맞은 거고요. 이번 주는 네. 뭐 류현진 선수 등판이 한 번쯤 나올 것 같고 반대로 키우면 헤이수스가 아마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해서. 단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현재 최고 승률을 기록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번 주도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SSG의 위닝에 걸어주셨네요. 아 근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하나 깜빡하는 게 있었네요. 뭐요? 기상청 일기예보 안 봤어. 아 이게 우천 취소만 아니었다면 네. 3연속 네. 이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항상 네. 주장을 네. 하시거든요. 네, 이번 매치는 선발 매치도 지금 이제 SSG가 압도적이고 상대 전적도 SSG가 6승 2패로 압도적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수입을 걸까 고민했는데 3대 0으로 아, 수입은 너무 좀 어려운 기록이니까 그냥 위닝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회장님께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박찬현 PD님이 꽤 여러 번 출연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1승이 간절한 분입니다. 올 때마다 네. 정세영 기자님을 보며 마음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마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다급해졌어요. 표정이 상반된. 그 다급한 이유가 또 자꾸 이렇게 틀리면 네. 나중에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정민철 의원님이랑 방송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줄 그 비아냥과 구욕 이런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니까 KT의 고영표 선수가 롯데전에 맞춰서 돌아옵니다. 롯데한테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상 KT는 쿠에바스도 등판을 하니 조심스럽게 KT의 위닝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산을 걸어봤는데 전적을 보면 두산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의 2, NC 1을 걸었는데 NC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나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검은 그림자가요.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늘 수입을 하시다가 한 달 물러서시긴 했는데 또 말씀을 또 남겨주셨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PD이자 야구 잡설 PD로도 알려져 있는 작정 PD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나성범이 쥐꼬리만큼 살아나고 있다. 지난주 좋지 않았던 기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이기겠지 점점점 라고 작정 PD가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기아가 내려갈 때가 제일 많은 팀인데 너무 주관적인 분석 아닌가요?
모르는 분이라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고 스포츠 피디는 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립을 지켜야죠. 끝. 끝. 네.